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사랑이 넘치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과 또 그 선교를 동역했던 이름 없는 제자들이 함께함으로 이 에베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자에 호사다마란 말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도 겹친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쭉 사도행전을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조롱이 있고 손가락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상 숭배에 아주 절정에 달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죠. 말씀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남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하다못해 얼마나 치유의 능력이 강력했는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손수건만 누군가가 가지고 손에 닿아도 치료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수건이 없어도 앞치마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듣는 이 말씀의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과 좀 괴리감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부터 오늘 41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그 사역을 말하는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자, 이 마게도냐는 이제 아시아 마지막 유럽구 접경인 그 바로 유럽 그 진입되어 있는 데가 이제 마게도냐고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역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건 아직 간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면 이제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어떤 경로로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에는 그때 당시 기근이 들어서 자기 그 교회와 그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세웠던 이런 사역지 성도들로부터 자원하는 그런 헌금, 연보를 통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그 교회를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이제 학자들은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이 본문의 사역은 제3차 선교 사역 혹은 복음 전도 사역에 이제 거진 막바지에 이르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것은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네 번째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울이 죄수가 돼서 체포가 돼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간다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 바울을
자유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그 로마 땅을 밟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될지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앞은 한치 앞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점을 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미래를 알고 싶어서 준비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들보다 평안한 것은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바 아버지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시간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면 It's okay. 어떤 길도 좋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비록 자유인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합니다만은 죄인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또 다른 하나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든 자유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라와 그 다음에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바울의 영적 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디모데가 나중에 이 바울의 뒤를 이어 사역을 하는 사역자, 목회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 그의 사역을 돕고 또 격려하고 또 가르쳐주는 그런 서신이 있을 정도니까요. 자, 반면에 에라스도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에라스도는 재정을 담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은 그 지역에 이제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이제 재정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 임무를 지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담당을 하는 이 에라스도와 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 진리를 말함지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이 23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은 영어로 보면 그 실버 은이죠. 실버 은, 스미스, 실버 스미스라고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메이커, 이제 뭘 만드는 사람, 혹은 대장장이 이런 이제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실버 스미스니까 은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사람, 은세공자, 은세공업자 있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여기 은장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은으로 어떤 걸 만드냐면 이제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 아뎀이라고 하는 그 여신인데 이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골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우상 숭배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특별히 이제 아뎀이라고 하는 이제 여신을 섬겼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신이 이제 이 바로 아뎀이고 이제 로마의 이제 신화에 나올 때는 이제 그 다이아나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이아나 여신인데요. 이게 신화의 이름이 다르지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뎀이나 다이아나가 여신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신들도 가족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제우스 신이 아버지 신이라고 하면 그 아버지부터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이게 신화예요. 진짜가 아니라 신화. 아폴론과 이 아데미가 이제 두 쌍둥이면서 남자 여자 이제 남신 여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 신이라는 말을 얘기 많이 듣죠. 이 아데미 다이아나 신은 어떤 이제 여신이니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로 이제 그 풍요, 다산, 번영, 마치 이제 이 땅에 씨를 뿌리면 곡식이 잘 자라는 어떤 그런 이 곡식의 축복, 곡물의 축복, 그 다음에 사람이 결혼하면 자식을 많이 낳는 이 축복, 번성의 축복, 이것을 가져다 드는 신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잘 다는 게 이제 사업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업이 번창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이게 큰 축복이니까 이 복을 많이 받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아데미 여신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치 불상이 집에도 있는 것처럼 이 조그만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왜? 본래 신상에 있는 그 이 신상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집에다 모실 수 없으니까 뭐 주먹만한 작은 모형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그것을 다 갖다 놓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이 데메드리오와 이제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잘 나가는 사람 혹시 혹은 또 이 에베소에서 돈을 제일 많이 이렇게 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만이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기는 성지처럼 당신은 헬라 문화권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가 순례처럼 성지 순례 하듯이 순례길처럼 거기 왔다가 물건을 사고 기념품을 사고 그리고 돌아가니까 이 에베소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다 부유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아데미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시아 전체 영역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바울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사람이 만드는 것을 신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전 생명을 다 걸어가지고 신념을 갖고 있고 그 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 일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누구든지 나쁘죠. 지금 그런 일을 지금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물론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들은 아마 오랜 동안 그 일을 해왔고 또 대대로 그런 일들이 해왔고 앞으로도 그 자녀들이 그 일을 할 건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의 이 생업에 중대한 지장을 지금 입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금세공업자들을 다 금세공업자를 모아가지고 뭐 길들을 뭐 조합 같은 길들의 형상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천하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신을 섬기는 이 일은 굉장히 고상한 일이에요. 경건한 일이에요. 이 세상 어떤 일보다 거룩할 성스러운 일이 바로 신을 섬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우상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상이지만 그 사람들은 신을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찮게 여기면서 신을 섬기, 그러면 신을 섬기는 게 아니지. 신을 섬긴다는 것은 내 최선을 다하고 가장 큰 정성과 사랑을 드리는 게 바로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일이 천하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맞는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맞는 일이 뭐가 거룩하겠어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신이 주신 일, 신이 역사하는 그 일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거지. 사람이 하는 일은 성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 사람이 손에 깎은 이거 그냥 나무에 지나지 않구나. 나무에 깎은 게 이게 무슨 신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제 자기들이 신성하게 생각했던 이 신관, 이 신에 대한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고 동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자 그러면 신전이 무시가 되면 누가 피해를 입을까요? 신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사제들, 그렇죠? 또 그 관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신전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고 하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제들이며 여사제들이며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관계가 되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직접 위해를 당하고 생계 위협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그들이 섬기는 신전도 무시들을 당하게 되고 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신으로 섬겼던 이 아뎀이 이 신의 이 가치나 혹은 그 숭고함이나 혹은 이 신으로서의 경건함, 이것이 이제 추락하게 된다는 거죠. 에이, 저거 사람이 만든 거니까 저거는 신이 아니야 라고 이제 누군가가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것이 퍼져나가면 자기들이 그동안 에베소 하면 아데미 신전 이렇게 공식이 나올 정도로, 이제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이 아데미 신전과 신상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에베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생계 위협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제목 보시고 이게 뭔가 하시는 분 계셨을 것 같은데 제목 안 보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 기록한 거. 신은 밑대인가 생수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아이들 이 용어는 길게 안 써. 이게 축약을 하지. 젊은 세대가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줄여봤어요. 자, 밑대가 뭘까요? 이게 어떤 말에 축약을 한 건데. 밑대. 신은 밑대. 신은 믿음의 대상인가, 그 말이에요. 신은 믿음의 대상인가. 그러면 생수는 뭘까요? 어? 뭘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생활의 생계. 아, 생활, 아, 생계의 수단. 생계의 수단이 생수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있는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생계의 수단으로 신을 믿는 거야, 이게. 믿는 것도 아니지. 그 신을 섬기는 거지. 응? 자, 이 이제 내용과 함께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온전히 믿음의 대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생계의 수단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부리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생계의 수단으로 도움의 손길로 위기에 처했을 때만 구호를 요청하고 손을 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더욱 성숙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더 진실해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28절입니다.
이제 이 길드에 속해 있는 이 은장생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자기와 관계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가장이라 그러면 이 가장이 이제 실버 스미스예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또 누가 관계가 될까요? 가족이 관계될 거 아니에요. 친척이 관계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과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먹고 사니까 가족들이 잘 살았어.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 또 잘하니까 또 자기의 그 응? 가족들, 친지들도 또 도와줘. 또 이 사람들이 잘 되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 상점이 또 잘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경제 여파가 사실 사회 전반에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이 신전 하나가.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 너도 나도 할 게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내 문제야. 신전이 없어지면 신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필요한 어떤 그런 물품을 제공하는 가게, 음식을 제공했던 가게, 또 여러 가지 관계된 그런 납품업자들, 그게 전부 다 도산이 된단 말이에요. 음식점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파장들이 지금 이 에베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때 그 시대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에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하고 이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듣기만 했죠. 그러나 점점 그 들을 때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들이 깨닫고, 아, 이게 내 생계가 위협이 되는구나. 내 일자리가 잃어버리는구나. 내 가게가 문을 닫는구나. 이런 이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분노가 가득했다는 것은 분노를 이제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이 신전에서 이제 예배라 그럴까요? 그들이 신을 섬길 때 하는 구호 같은 거예요. 구호. 여기 크다는 것은 그레이트, 위대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신전에서 그 신을 향하여 아데미 신은 위대합니다 그렇게 이제 외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찬양이고 경배인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그 우상을 향해서 그레이트, 최고입니다, 위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잠잠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병상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고 우울해 있다가 하나님 고주면 그때 그러면 안 돼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 자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할 바로 순간인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귀한 고백과 이 구호와 함성을 이방민, 이방 사람들 혹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고, 그들이 하는 걸 따라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더 새롭게, 더 크게, 더 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온 시내가 이제 소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울을 이제 잡아가지고 처단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바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지금 갔잖아. 이걸 뭐 피해로 간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돕자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에베소에 있지 않았던 걸 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바울과 함께 다닌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바울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해코지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게도냐 사람 더베 출신의 가이오와 데살로니가 출신의 아리스타고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연극장은 노천극장을 말하는데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의 그 결과를 보면 그 당시 2만 4천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2만 4천 명이 들어갈 정도면요. 지금 여기 상암동 경기장이 4만인가 얼마 그렇게 되는데 거의 2분의 1 수준이에요. 엄청난 규모죠. 그때 당시 인구수에 비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때 뭐 했을까요? 무슨 여기 연극장이라고 돼 있는데 연극장이 아니라 거기는 강연도 하고 또 거기에는 이제 전차 같은 놀이도 하고 사람을 형집행도 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였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운동장 같은 데죠. 거기 모여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지금 모여든 겁니다. 자, 30절. 바울이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지금 이 두 사람이 해코지를 당하는 이걸 볼 수가 없어서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곳에 가려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반면에 31절에는요,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 이제 통제하여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 연회장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했다는 거예요. 왜? 뻔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사울이 거기서 설교한다고 그 사람들이 감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의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게 되었어요. 자, 한편에서는요,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선동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선동에 끌려갔는데 무슨 일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스마트폰이 써가지고 문자 보내면 쫙 보내는 게 아니니까. 왜 그런 일이잖아. 누가 이렇게 줄을 쭉 서 있어. 지나가다 보니까. 궁금해. 자기도 줄을 서. 그래서 나중에 자기 차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호기심으로 많이 모이는데 몰린단 말이에요. 좋은 데는 안 가요. 나쁜 데는 잘 가. 무슨 싸움하고 불나고 이렇게 좀 남이 불행하면 꼭 가서 참견을 하려고 그래. 좋은 일 가서 참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어떤 심리 같아요. 여기도 보세요. 사람들을 놓고 막 그냥 욕을 하고 뭐하고 하니까 구경삼아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예요.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자, 33절. 유대인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 에베소는 유대인들도 있고 에베소 지금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한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건 지금 헬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주로 그동안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모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꾸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에 일어나는 일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이 아데미 신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이 들고 일어난 사람들은 바울에게 지금 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 유대인이 왜 개입을 하냐면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뭘 주장해요? 유일신을 주장해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니까 아데미 이 여신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평소에 안 했을 거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전해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자기들까지 도매급으로 위기에 몰려서 지금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유대인들이 느낀 거예요. 이 유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 잘하는 사람을 앞에 내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알렉산더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이제 이 에베소 사람으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변명이라고 그랬는데 변호하는 거죠. 이 자처지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유대인은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나쁜 사람은
바울이라는 유대인이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 아데미 이 신전에 대해서 입 한 번 뻥긋하지 않았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자기들에게 오는 이 분노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까 그들이 외쳤던 걸 지금 두 시간 동안이나 외쳤다 그래요. 두 시간 동안. 자, 우리 이제 이 개신교나 또 천주교나 예배 의식이 좀 다르죠. 이 예배 의식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응? 어떤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예배는 의식,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을 간추려서 약소하게 할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정식으로 의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슬렘 이쪽 계통에 또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들의 특징과 우리 그 개신교의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구별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염불이나 이렇게 주문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 이 모슬렘이나 다른 이 사람들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뭐 남녀 호랑교나 뭐 이런 어떤 그 계속 반복하는 그 단어 구절 있죠. 응?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신교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이렇게 반복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두 시간 동안이나 지금 반복을 했다는 거죠. 왜? 그게 다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깊이가 오묘하고 깊고 넓기 때문에 어느 한 말씀만 따서 그 말씀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모든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말씀, 새벽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어제도 오늘도 매주마다 365일 똑같은 말씀만 구호만 똑같이 응?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또 따라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거를 수십 번, 두 시간 동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신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는단 말이야. 체계가 달라. 신은 그렇게 믿는 걸로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됐으니까. 천주교에서부터 시작한 신앙생활은 그 의식을 해야 이게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우리 같이 하면 이거 예배 드린 게 아니야. 이거 뭐 멀뚱멀뚱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거.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다, 일었다, 앉았다. 여러분, 한 시간, 두 시간씩 해요. 응? 뭐 어떤 게 좋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식의 차이와 의미가 다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지. 구원의 외침을 그렇게 두 시간 아니라 20시간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무슨 이런 목석 앞에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 누군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시간 동안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지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의 이제 그 시의회에서 선출한 최고 행정 집행관, 여기는 이제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제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의 집행관이 와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건 뭘 조정을 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것이 아데미 신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물건을 훔쳤거나 너희들이 망하라고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정말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성사를 해라. 법정도 있고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절차다 질서가 있으니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소동하지 말고 정식 법의 절차를 따라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무나 이 말을 하면 시끄러!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이 에베소의 총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권위 있는 말을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41절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해산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이 제목으로 주제로 다시 한번 좀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가 아니면 생계의 수단인가, 그것이 문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우를 범하기 쉬우냐면 습관화, 이게 습관화가 좋은 의미도 되지만 이제 나쁜 의미로 되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화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매너리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어제 드린 예배가 다르고 오늘 드린 예배가 다르고 내일 드린 예배가 다른, 그것은 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죠.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마음이 없이 예배 때니까 나는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이렇게 몸만 와서 앉으면 여기 지금 아데미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은으로 모형을 만든 사람과 대상이 다를 뿐이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 그런 목각이나 어떤 나무에 새긴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이 나무고 물건이고 모양이면 아무렇게나 돼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는 교류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죠? 문제가 생기면 고통받죠? 이런 모든 여러분의 섬세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도와주고 만지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 상담자를 찾고 또 의사를 찾고 또 어떤 나를 위로해주는 누군가를 찾는 것은 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의료진과도 함께 해야 돼요. 상담자와도 같이 해야 돼요. 목회자와도 같이 해야 돼요. 장로님과도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과도 같이 해 주셔야 모든 것이 아름답고 은혜롭고 또 하나님이신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아까 제가 반주자 얘기했지만 자기 실력으로만 막 한다 그러면 그 음악적인 걸로 끝나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보세요. 우리가 들을 때 감동이 있고요. 눈물이 맺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순서가 됐으니까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새롭게 생각하면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예배합니다. 이제 여러분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 일터로 가시잖아요. 늘 갔던 곳이에요. 늘 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새롭게 그 자리에 앉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차를 탈 겁니다. 집에를 갈 겁니다. 어떤 식당을 가겠죠. 그럴 때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세요. 이제 갈 때 아내와 남편을 볼 때 다른 눈빛으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가시면서 인사할 때 아, 누군가 보다 그렇게 대면대면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고 인사해 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런 어떤 구호 같은 그거는 오히려 복음을 막는 거예요. 인격적인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마음 문을 열게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생계의 수단이거나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죄를 지면 죄인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아니 이제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참 다 다르고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고 아프고 힘들고 내일 이 없는 것 같은 병상에서 고독하게 치료를 받는 중에도 있습니다. 어떤 여건, 어떤 처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아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위기와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케 되기를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영광 존귀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